미 국무부가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 간 외교적 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오늘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며칠 내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한 곳이 재개방됐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동맹들과 협의하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Furthermore,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any DPRK provocation.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만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는 물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not only the RO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the entire world will respond in a strong and clear manner. We are prepared.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측도 국제사회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미국방 봉조하여 국제사회와 봉조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내일은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3국은 북한 핵실험과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삼각공조 강화 방안이 담긴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교에 이어 국방 분야에서도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